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네, 어제 오늘 야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시영 씨는 야구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야구 좋아하죠. 아, 근데 저는 요즘 복싱을 네. 더 좋아하고 있는데요. 복싱? 네, 신현준 씨. 네. 언제 한번 저희 복싱 해볼까요? 아, 아무리 복싱이라도 제가 어떻게 이시영 씨를 때릴 수가 있어요. 때리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연예가 중계 얼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생민 씨. 네, 올 1월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개그맨 이혁재 씨를 연예가 중계팀이 만나고 왔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하고요.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혁재 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스를 기록한 스타를 알아보는 금주의 핫클릭 스타.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스타가 가장 많은 클릭을 받았을까요? 핫클릭 스타 지금 클릭합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핫클릭 스타. 미스다로 인기를 얻었던 에바 씨가 오늘 결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바. 언니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축하해요. 신랑 전에 본 적 있으세요? 예. 어우. 착한데 친한 아닙니다. 앞으로 친한합시다. 에바를 부르게 만들면 누나가 용서 안 해요. 아기가 나오면 이름이 사유리로 해주세요. 에바 씨와 한 살 연하의 최대 조교 이경구 씨가 들어서는데요. 우리 멋진 신랑님 이경구예요. 이경규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첫째 받았어요. 에바 씨 만난 이후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죠? 정말 선남선녀입니다. 요즘 연예인 여자분들이 연하남을 많이 만난다고 요즘 트렌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트렌드에 맞게.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 두 분의 웨딩사진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두 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번 핫클릭스타는 이유진 씨입니다. 이유진 씨 역시 지난 목요일 결혼식을 올렸죠? 방금 전까지 하나도 긴장 안 됐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엄청 긴장. 또 잘못해서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부가 더 떠니까 제가 잘 챙겨주네요. 잘생기고 건실하고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매이상형이에요. 결정 잘했고. 네, 언니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그냥 제 약 꿈이라고 해야 돼요. 저희 엄마도 가장 바라셨던 일이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든든하고 이제 약간 혼자가 아닌 느낌? 이유진 씨의 결혼식에는 인순이 씨가 직접 축가를 불러 더 아름다웠는데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죠? 행복하게 사시길 제가 바랄게요. 축하합니다. 이번 소식은 동방신기 3인조 미키유 전 영웅조 중 시아 준수의 소식입니다. 동방신기 멤버 3인이 JYJ라는 팀을 결성하고 지난 12일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진짜 내 마이크를 무대에서 잡고 싶었어요. 잡고 싶었고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에 SM 엔터테인먼트는 SM과 전속 계약을 유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은 이중 계약이라 주장하며 앨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죠. 안녕하세요, 동방신기다. SM은 본안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소속사와 계약은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에서도 방송국에 JYJ 출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타 가수들에게도 좋지 않으므로 방송사에 출연 자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핫클릭 포토입니다.
오늘은 스타의 표정이 화제입니다. 손담비 씨의 네, 손담비 씨의 일명 업신여김이라는 표정이 화제인데요. 무대에선 손담비 씨가 자주 짓는 이 표정. 네티즌들은 이 표정이 왠지 자신을 업신여기는 표정인 것 같다며 가진 패러디를 만들어냈죠. 이에 손담비 씨도 자신의 표정이 화제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연아 씨와 희성 씨가 닮았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닮았나요? 잘 보면 은근히 닮은 두 사람, 남매라고 해도 믿겠네요. 이상 핫클릭스타였습니다. 네, 이혁재 씨를 만났습니다. 7, 8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네, 한 10개월째 된 것 같습니다. 1999년 개그맨으로 데뷔해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방송인 이혁재 씨. 지난 1월 초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연예계를 떠나 있었는데요. 일찍 사과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찍 사죄를 드렸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또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초에 그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도 태어나서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일파만파되는 상황이 뭐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과 고향인 인천에서 제가 술을 마시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해서 혹시 알려진 기사 내용 중에 좀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억울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답답함은 있었어요. 답답한 것과 억울한 건 다르니까요. 10개월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의 집에만 있었죠, 처음엔. 거의 집에만 있었고 뭐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를 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지난 38년을 큰아들을 이제 믿고 살아왔던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걸로 인한 그 아들이 갖게 되는 죄책감, 그게 너무 지울 수가 없고 아내한텐 죄를 진 남편이 되니까 3일째 되는 날, 전 3일 동안 집을 못 들어갔었어요. 집 앞에 너무 많은 이제 취재진들과 기자분들이 오셔서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서 이제 와 계시니까 맞닥뜨려지는 상황을 제가 이제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 집 앞에 인근에 있는 이제 여관에서 자면서 아내하고 통화만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이제 많이들 가셨으니까 없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내가